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빈티지 스타일은 복고풍 디자인을 뜻합니다. 오래되었지만 가치 있고 품위가 있는 옷이나 물건 등을 말할 때 빈티지 스타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빈티지는 실상 포도주에 관한 단어입니다. 포도를 수확한 해에 정평이 있는 양조원에서 만들어 그 연도를 라벨에 명시한 포도주라는 뜻이 바로 빈티지입니다. 포도주를 생산한 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숙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좋다고 하지만 포도의 특성에 따라서 최고의 맛을 내는 연도는 각각 다르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오래되면 식초처럼 되어서 포도주로서 가치를 상실하므로 적당한 연수에 잘 숙성되어 가장 맛이 훌륭한 포도주가 최상급인데 그 포도주를 빈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티지는 최고의, 최상급의 품질을 가진 포도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맛을 내는데 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선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포도주는 새 포도주일까요? 오래된 포도주일까요? 먼저 포도주를 부대, 주머니에 넣는 팔레스틴 풍습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병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주머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를 묶어서 새지 않도록 하고 마치 물주머니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유리병이라면 위생에 훨씬 안전하여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되지만 짐승 가죽은 사용함으로 긁혀지고 새게 되면 또한 화학 변화로 오래된 가죽주머니는 내용물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가죽주머니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가죽주머니에 담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포도주를 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담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돌 항아리에 담겼던 물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오래 간직하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죽주머니에 담는 방법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귀족들은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사용하지 않고 항아리나 구운 도자기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귀족들은 이방인 유목민들이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을 매우 비위생적이고 좋지 않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가죽주머니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꺼려하는 가죽주머니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고 상처난 가죽주머니,
오래된 가죽 주머니는 변질된 유대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의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불완전한 율법이 아닌 완벽한 율법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세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이지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고치고 위조하고 변질시켰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네들의 주머니에 담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변질시켰다, 변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불량성품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인간이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량품 주머니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율법을 불량 주머니에 맞게 변형을 시켰다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바꿉니다. 자기의 잘못과 유선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잘 지킨 율법을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율법은 슬쩍 자신의 선행 뒤에 감춰버리고 아닌 척하고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율법 몇 개 어겼다고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저 사람의 선행을 생각해서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한 거는 덮어주고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모세율법을 재편성한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해주자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 랍비들의 합리화, 유대 랍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불의함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바로 탈무드, 그들의 전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60% 이상이 찬성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유대교는 유대인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극소수의 유대 종교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마치 모든 유대인들의 뜻인 양 정한 것이 바로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관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청과 교황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의견을 전체 카톨릭 신자의 의견인 것처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낡고 상처난 가죽주머니는 유대 산헤드린 공회이며 카톨릭 교황청이다. 실제로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 몇몇의 의견을 마치 모든 개신교의 의견으로 정하고 법으로 만들어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법이나 총회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또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정말 갓 만들어진 포도주일까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 즉 복음을 우리가 새 포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오류된 소망이며 때가 됨에, 즉 열매가 익어서 포도주가 아주 잘 숙성되어 금방 먹어도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때에
아주 적절하고 또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갓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모세율법에 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고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창세전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갓 나온 포도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소망,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소망, 오래된 믿음, 오래된 은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는 가장 오래된 그러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묵었다는 뜻이 아니라 빈티지 포도주처럼 적당한 숙성기간을 통해 최상의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이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너덜너덜해진 인간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영광을 가져다 주신 새 포도주,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힘과 또한 꿈이 되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새 포도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연회장이 손님들에게 내놓았을 때 손님들은 처음에 먹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맛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고 내놓지 않았느냐 하고 오히려 연회장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전에 인간 세상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또한 현인들과 그들의 명언과 종교 창시자들의 경전들보다 어떤 것보다 인간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석가모니보다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후배고 석가모니가 예수의 선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로 구속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종교 창시자 중에서 신참,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아니라 낡아진 구시대, 종교라고 하는 낡아진 구시대를 끝내고 거룩한 새 시대를 여는 영적 주체자이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또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부대는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는 성품이 바로 낡은 부대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한다는 뉴 에이지적이며 옛뱀인 루시퍼, 마귀의 성품을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는 자신의 행위,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 부대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성령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고 해서 육신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내 외모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지고 내 외모가 아름다워지거나 멋있어지고 피부가 뽀얘지고 이렇지 않아요.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사람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교회에서 날마다 봉사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그저 날가 빠진 줄줄 새고 냄새나는 버려야 할 가죽부대, 즉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영혼과 삶에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 가족부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삶의 영광, 삶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누구와 일치합니까? 예수님과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문다. 바로 이것이 새 부대인 거듭난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모양입니다.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 며느리 룻이 쫓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절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자랑하며 나의 공로를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로 여기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을 공로로 여기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몸속에 내 영혼 안에 내 삶 속에 채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저희 의를 자랑하면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그래서 찢어져서 다 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